네, 안녕하세요. EBS 올림포스 원의 13강 문장삽입 맨 앞에 있는 수능 어널리시스 문제입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공격성에 관한 이야기니까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진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공격성이란 adaptive behavior, 적응적 행동이라 볼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첫 줄부터 나와 있는 문장을 좀더 구문 독해를 좀 해드리자면 view라는 동사가 기본으로 A, S, B 구조를 갖고 있는 능동에서는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A를 B로 간주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같은 관계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A를 B로 간주한다면 이렇게 A 구조가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가 바로 S, B로 나와 있는 거 B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을 능동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수동으로 바꿔볼 땐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A가 앞에 나올 것이고, be 동사 플러스 PP, view에다가 the를 붙여주고요. B는 그대로 as B의 구조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해석이 우리나라 말로 A를 B로 간주를 직접 했다면, 이걸 수동화된 거니까 A를이 아니라 A는 B로 간주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A는 B로 간주되어지다라고 해석돼서 요 view를 viewed로 바꾼 것 원래 원문에도 문법 문제로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라도 수동태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공격성이 목적어였습니다. 원래는 근데 주어가 돼서 공격성이란 것이 하나의 적응적 행동의 일환이다라고 진화적 관점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At least in some situation, 특히나 어떤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Competition for desirable mate. 바람직한 메이트, 바람직한 짝꿍에 대한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한 경쟁은 종종 intense, 강렬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컨테스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 한 가지 방식은 Progression against potential rivals. 잠재적인 라이벌에 대해서 공격성을 통해서 그런 콘테스트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남자들이 남자들이랑 친하고 여자들이랑 친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한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끼리 이러고 있는데 그 마음에 드는 여자애랑 좀더 어울릴 것 같고 나보다 좀 잘생긴 남자애가 싹 들어와.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공격성을 딱 펴면서 너 뭔데 여기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뭐 너무 좋은 오빠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오빠 아니면 동네 오빠가 있는 거죠. 오빠 안녕하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쁜 여자애가 전화 그런 거야. 화가 나는 거지.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내요.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의 적응적 행동이야. 타고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이겨내고 배운 행동이다. 이런 식의 맥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especially males, 특히나 남성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공격성을 보이고자 하는 경향성이 혜택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컷을 뺏기지 않으려는 수컷들은 다른 수컷에 대해서 배타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저놈이 와서 내 암컷을 데려갈 수 있잖아요. 가져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왔을 때 당신 뭐요? 이런 식으로 썩 꺼져!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혜택이 될 만한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친한 beneficial outcome 하고요, desirable mates, desirable, 그 다음에 앞에 있는 adaptive, 이 단어들이 핵심적인 단어라고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적응을 해서 자기가 좋아할 만한 짝을 찾기 위한 경쟁은 궁극적으로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채택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반면, living together, 함께 삽니다. Human society. 인간 사회에서 함께 산다는 그런 행동은 requires restraining aggressive behavior. 공격적인 행동들을 억제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자꾸 얘기를 하겠지만, 뭐, 저리 가. 나는 너를 싫어해. 공격적이야. 하겠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왕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사회 집단도 항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좀 줄이라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공격적인 성향이 있긴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 오픈돼서 야 우리 같이 함께 하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는 거니까 공격적인 행동 대신에 함께 하자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being aggressive to others in response to every provocation. 자, 동사 is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is의 저 앞에 주어는 밑줄 쳐져 있는 이 녀석이 문장의 주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rovocation 아래 적히는 도발. 모든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이 되는 것. 이것은 확실하게 적응하는 그런 좋은 행동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사회적인 삶에 자신의 사회적인 삶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it's clear that 우리는 대처를 명확하게 해둬야 합니다. possess effective internal mechanism for restraining anger and obvious aggression. 전치사구 쭉 나와 있는 이만큼이 전치사구니까 화는 누그러뜨리고 명확한 공격성 같은 것도 누그러뜨리는 효과적인 내적인 메커니즘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도발한다 그래서 막 싸우고 뒤집어 엎고 그러면 좋겠냐는 거죠. 아니죠.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비 건다 그럴 때마다 막 칼 뽑아갖고 사람 목치고 그러면 사회생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농담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이 나에게 도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억누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Such mechanisms, 그런 메커니즘은 are described by 뭐뭐라고 묘사되어진다. The term self-regulation,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를 규율한다는 그런 용어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refer to, 어떤 걸 지칭하기도 하죠. Our capacity to, 투부정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만의 행동의 많은 양상들을 규율하는 그런 능력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죠. Including aggression. Including은 포함한 거니까 행동의 많은 양식인데 좋은 거를 억누르는 것도 중요한데 나쁜 거인 공격성을 억누르는 것도 또한 상당히 중요한 self-regulation이라는 것으로 자기 통제, 자기 방어 혹은 자기 절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석은 전체적으로 해드렸고요. 문법으로 하나 갈게 빨간색 밑줄로 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요거는 학교에서 문법을 다루는 경우에는 시험에 낼 수 있는 구조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칠판 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clear라는 단어는 명확하다잖아요. 그쵸? 빨간색 밑줄. 이 다음에 나와 있는 possess 동사 나왔는데 이 자리 중간에는 should. 뭐뭐 해야 된다는 의무의 조동사 should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되냐면 대절이 명확하다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뭐뭐 해야 된다는 점이 명확하다가 되는 것이죠. 자꾸 화를 내면 사회적인 자신들의 위치라든가 사회적인 삶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 내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we라는 동사와 possess 사이에 should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화 되어 있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또 possess로 소유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의무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어휘 어법에서 이 possess란 동사를 possessed, ed를 붙였던가 그렇게 하게 되면 문법상 틀린 구조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문법으로 추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글 자체는 문장 삽입 문제죠. 여러 가지로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특히 어휘어법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또 연결사가 눈에 좀 띄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있는 for instance와 on the other hand 핵심적인 연결사로 기억해 두시면 이 글을 순서 추론이나 연결사 문제로 바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13강 수능 analysis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